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죠. 요 내용을 좀 보시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RB2019 입력하시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 체험 원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놓으시면 된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살짝 반등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거 아니죠. 오늘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던,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3만원 구간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들어가기 살짝 꺼려진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왔던 거네요. 뭐 주가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의 그 양봉을 보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무증상도 신속 항원 검사가 무료다, 이런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확진자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신규 확진자 11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10만 명 정도를 찍고 나서 8만 명, 9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던 부분이 하루아침에 11만 명까지 대폭 증가를 한 거죠. 그동안에 이거 검사를 좀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10만 명을 넘어서 11만 명 정도가 찍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만 명이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치명적인 부분은 조금 덜 하게 되었지만 전파력은 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프면 아, 나 코로나에 걸린 거냐 아니면 뭐 감기에 걸린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병원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일반 치료약이라든지 일반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사 먹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 타이틀을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숨겨 있는 아직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20만 명이 찍혀도 전혀 놀랄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달에 여름이 지금 다가온 여름이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또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놀게 될 거고, 국내에도 이제 물 관련해서 축제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뭐 계곡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코로나는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재유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을 한 거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 1, 2주 내로 코로나 정점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다 좋죠? 예, 다 좋게 흘러갈 거고, 다만 이제 치료제 입장에서, 현대바이오 입장에서는 임상 이상이 좀 빠르게 끝나갖고 거기서 나오는 효능,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치화해갖고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일성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몇 퍼센트의 효능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안정성 부분에서야 뭐 니콜라사마이드가 원래 구충제의 주성분이었고, 구충제는 이제 저희가 뭐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먹는 약이다 보니까 뭐 안정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논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효능이 어느 정도인가, 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아니면 오미크론 1,2,3,4,5까지들은 효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능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화되어 있는 것이 없죠. 뭐 살짝 나왔던 뭐 오미크론 99% 정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임상을 통해서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임상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니콜라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는 99% 100% 정도에 달하는 오미크론을 뭐 저항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현대바이오가 그냥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을 통해 갖고 나와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뉴스들이 있는데, 그 뉴스들이 어디예요? 무슨 농협 쪽이었죠? 농산 쪽. 현대바이오에 갖고 농업경제신문.
아, 여기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현대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매일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글자나 바뀌지 않고 똑같은 것들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형태들이 언제까지예요? 지난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전에 한 5월달이었죠? 갑자기 원숭이 두 창으로도 연관시키면서, 그러면서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도 좀 지켜보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죠.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저항 구간대 3만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이 돌파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저항을 받고 밀릴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또는 뭐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흐름을 좀 따라간다? 그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대응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의 관점에서는 결국 이제 3만 원을 돌파해주고 눌리는 구간에 3만 원 언저리가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참고하셔갖고 대응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있죠? HRB2019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남겨놓으시고, 무료 체험 원하시면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그 다음에 연기금이 물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뭐 연기금 물량 뭐 5,000주, 2,500주, 2,500주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왔어요. 이게 뭐 특정한 숫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짝쿵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뭐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야 적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급도 요 정도까지만 좀 챙겨 보신다라고 하면 크게 무리가 될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